일단 요걸 맛을 보고 이제 예, 새우젓으로 간을 맞춰야지. 이렇게 다대기도 한 숟갈 넣고 또 들깨가 들어가야 돼. 이건 또 순대국밥은 이렇게 후추 조금 먹을 사람들은 뭐 조금 타고 이렇게. 아, 자, 그래서 이제 밥을 말아야지. 이렇게 밥을 한 그릇 다 먹어야지. 그래서 밥을 말아가지고 자, 아유, 맛있다. 깍두기도 먹고 김치도 먹고. 어, 예. 시원하네 국물이. 예. 여기 병천 순대가 특별히 유명해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? 여기가요. 역사를 들이다 보면은 여기가 그 아우네라는 게 물이 양쪽으로 모여서 이 아우네야. 아우네 모인다고 해서 이제 아우네예요. 그래서 충북에서도 오고 진천에서도 오고 뭐 천안 뭐 이군방 사람들이 쫙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요. 여기가 원래 여기 저 병천순대 원조가 충집 천집, 예, 그 두 집이 원래 원조고, 예, 그 저 오일장서부터 했었고 한 33년 전부터 매일로 돌려서, 그리고 이제 유관순 누나 있지만 이제 봉화제, 봉화제 이런 거 이제 행사가 있다 보니까 아 이게 병천순대가 아주 유명해진 거예요. 아우, 난 이런 촬영이 처음이다, 이거. 조금만 들이대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네. 야, 하여나 이게 순대국밥에는 이게 또 소주가 한 잔 들어가야 네. 또 제 맛인 거요. 야, 맛이 나지. 이렇게 해서 한 잔 네. 따로 봐. 네. 그렇죠. 아이고. 맛이 나지, 맛이. 네. 아이고. 아이고, 이거 좋다. 외부에서 이제 뭐 친구, 아는 분, 지인들 오면은 병천 오면은 이게 순대국밥 이렇게 먹고 싶대야. 순대에 들어가는 재료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된다는 말씀이세요?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돼지 그 부산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. 그 내장, 그 위, 저기 곱창, 염통, 거기다 이제 예, 넣는 데가 있고 안 넣는 데가 있는데 이제 간하고 허파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돼지 머리, 머리에서 나오는 고기 혀 이렇게 들어가고. 돼지 머리를 하루에 한 몇 마리 정도 하세요? 저희는 보통 하루에 저희는 200개요. 지금 여기 이제 돌아보셨겠지만 여기 병천순대 그 순대국집들은 그 뭐 프랜차이즈 순대를 파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각자 집에서 직접 순대를 만들어서 고기를 삶아서 파는 거예요.